영남 고을에 한 선비가 있었는데 나이 마흔에 둔 외아들을 잃고 실성한 사람처럼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평소처럼 마루에 멍하니 앉아 있는데 어떤 과객이 하룻밤 묵어가기 위해 그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과객이 슬픔에 가득 찬 선비를 보고 그 까닭을 묻자 선비는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연을 다 들은 과객은 혹시 선산이 어디에 있냐고 물었고 선비는 집 뒤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객은 자신이 풍수를 조금 알고 있으니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고 하자 선비는 그를 데리고 선산으로 갔습니다. 선산을 둘러보던 과객은 대뜸 이 산이 좋지 못해서 그런 참상을 당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선비는 길지를 어디서 얻으며 설사 얻는다 하더라도 소일코 외양간 고치는 격이니 무슨 이익이 있겠냐고 하였습니다. 이에 과객은 마을에 들어올 때 마음에 드는 곳을 하나 보아두었는데 서둘러 이장하면 아들을 얻을 수 있을 거라 했습니다. 선비는 자신과 부인의 나이가 50이 넘어 단산한 지 오래인데 이장을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냐며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래도 과객이 계속 권하자 선비는 이장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장을 하고 몇 달이 지나자 갑작스레 부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에 이어 부인까지 잃은 선비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호라비에 자식도 없어 집안일을 주관하기도 힘들자 선비는 고민 끝에 후처를 얻었는데 지난번 과객이 다시 그를 찾아왔습니다. 과객은 그 사이에 상처하고 재혼을 하였는지 물었습니다. 선비는 과객의 말을 듣고 경솔하게 이장하여 부인이 죽었는데 무슨 낯으로 또 찾아왔냐며 원망 섞인 말을 했습니다. 과객은 어차피 부인의 운명이 다했기에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이장을 한 것이라 말하며 그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며칠을 머물다가 날을 정해주며 선비에게 말했습니다. 이날 밤에 합방하면 반드시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그는 기약한 달에 아들을 낳으면 그때 다시 오겠다고 하며 떠났습니다. 선비가 과객의 말대로 하였더니 정말 등남을 하였고 며칠이 지나자 과객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과객은 갓난아이의 사주를 보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반드시 장수할 것이니 잘 기르십시오. 이 아이의 혼처는 내가 중매를 서겠습니다. 선비는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아이가 자라 15살이 되자 그동안 한 번도 오지 않던 과객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과객은 자신이 중매를 서겠다고 한 약속을 기억하냐며 사주단자를 청하였습니다. 선비는 그동안 과객의 말이 모두 적중하였기에 망설임 없이 사주단자를 써주었고 며칠 후 과객은 태기를 받아왔습니다. 선비는 과객의 한결같은 마음을 믿어 조금도 의심하거나 염려하지 않았고 문벌이나 어떤 교수인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혼인날이 되자 선비와 아들은 과객을 따라 신부집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한나절쯤 지나 점점 깊은 산골짜기 속으로 들어가자 선비는 매우 언짢아하였습니다. 깊은 산속 높은 산등성이에 몇 칸의 초가집이 있었는데 그곳에 도착하니 마당에는 대충 자리가 깔려 있었습니다. 노인 하나가 나와서 맞아주었는데 그가 사돈들 사람이었습니다. 선비는 몹시 불쾌하여 거기까지 따라온 것을 후회하였지만 과객은 조금도 미안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선비는 그 자리에서 혼인을 물을 수도 없어 어쩔 수 없이 준비해온 예단을 드리고 아들의 혼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신부를 보니 용모와 범절이 고루하고 촌스러워 한 가지도 마음에 드는 것이 없었습니다. 혼례를 마치자 사돈 노인은 딸아이가 이제 출가했으니 친정에 있을 필요가 없고 집이 가난하여 따로 차려보낼 것도 없으니 바로 데리고 가라고 하였습니다. 선비는 어쩔 수 없이 무거운 마음으로 며느리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온 집안 사람들이 며느리를 보더니 박색이라며 탄식하였고 비복들까지 모두 멸시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조금도 당황하거나 불편한 기색 없이 자신의 방에 거처하며 집안일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먼 친정의 소식을 훤히 꿰뚫고 있자 시부모는 이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시간이 흘러 시부모는 집안의 모든 일들을 아들 내외에게 전담시키고 편히 여생을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미국의 출납과 전답의 경작 등 모든 일들을 맡은 며느리는 조금도 어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마루에서 내려가지 않고서도 산내종이 농사를 짓고 계집종이 길쌈하는 일을 정확하게 짚어 지휘했고 날씨가 흐리거나 바람이 불고 비가 올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대의 쌀이나 한 자의 배도 며느리에게는 감히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2, 3년이 지나자 가산이 점점 더 늘어났고 그제서야 집안과 이웃사람들은 며느리를 경이롭게 바라보며 어진 부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도 며느리를 애지중지하였고 그 과객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루는 며느리가 시아버지께 연세가 이미 칠순이니 무료하게 지내지 말고 날마다 동네 친지들과 모여 즐겁게 세월을 보내시라고 권하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진작 그러고 싶었는데 며느리가 먼저 얘기를 꺼내자 기뻐하였습니다. 이후로 날마다 이웃 노인들을 불러 모았고 며느리는 매일같이 푸짐하게 음식을 대접하였습니다. 그렇게 4년 동안 매일같이 즐기다 보니 땅 한 조각 남김없이 모든 가산을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모든 가산을 탕진하여 이곳에서 오래 살 수 없으니 자신의 친정 동네로 이사하면 풍족하게 살 방법이 있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시부모는 며느리를 전적으로 믿고 따랐습니다. 우리는 이제 늙어서 네가 하자는 대로 할 뿐이다. 생전에 배고픔이 없는 것이 상책이니 만약 좋은 방법이 있다면 내 마음대로 하거라. 며느리는 그나마 남아있는 가산을 다 정리하여 가족과 노비를 모두 데리고 친정 동네로 이사했는데 그곳엔 예전에 중매를 섰던 과객이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열심히 농사를 지었고 살림이 다시 넉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부모는 오랫동안 산중에만 있으려니 답답함을 견디지 못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시부모를 모시고 더 높은 산으로 올라가니 산 너머에서 쿵쿵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부모가 놀라서 저게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자 며느리는 지금 나라에 난이 일어나 외적들이 아래 고을까지 쳐들어와 싸우는 소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살던 집은 이미 불타버리고 동네 사람들은 급히 도망가거나 남아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다고 하였습니다. 시부모는 너무 놀라 난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서 가족을 데리고 이곳으로 온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비록 미물이라 하더라도 천기를 알고 비와 바람을 피하는데 사람으로서 어찌 알지 못하겠습니까?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시부모는 기이한 며느리라며 크게 감탄하였고 이후로는 다시 고향에 돌아갈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산중에 들어온 지 8, 9년이 지나자 며느리는 가족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어 다시 가산을 이루고 아들을 낳아 혼인을 시켰는데 그 자손들이 영남 지역에 번성하였다고 합니다.